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정민입니다. 요즘 일부 교실에서는 책다라는 신종 왕따 문화가 생겨나 어른들의 걱정이 큰데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방해를 하는 못난 심술쟁이들. 이른바 책다족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보다 따뜻한 독서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책 표지부터 보여드리며 시작하는 4월의 청소년 권장도서 10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청소년 권장도서. 먼저 문학예술 분야로는 화가, 기술자, 해부학자, 음악가 등 여러 각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재능을 탐구해서 보여주는 책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천재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인문학 분야로는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 스스로 얻도록 생각하고 사색하도록 유도하는 책 철학이 내게로 왔어요가,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로는 아리랑에 담긴 흥과 해악, 용기, 그리움, 단결, 화해, 화합 등 한 민족의 12가지 정서를 맛깔스럽게 버무려 구성한 동화 천년의 노래 아리랑과 생물의 종과 인류의 발견, 인구 증가, 식량 생산, 에너지 사용 등등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삶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담아낸 책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자연과학 분야로는 초, 중, 등 수학의 개념과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논픽션 스토리텔링 수학책 마테마티카 수학 대탐험 제1권이, 실용일반 분야로는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10대들에게 스마트폰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책 10대를 위한 1분이, 마지막으로 유아아동 분야로는 조선의 신분제도에 정면으로 맞선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에 대한 책 별빛 아이와 친구가 없어 고민인 두더지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그림책 두더지의 고민이 각각 선정돼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 읽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클로징 퀴즈 한 편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매년 4월 23일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저작권과 세계의 책의 날, 2번 세계 도서관의 날, 3번 세계 인쇄인의 날. 정답자 가운데 10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